자, 조금만 하고. 자, 취득쇼. 무슨 쇼? 취득쇼인데. 여러분, 점유 취득쇼와, 자, 요 취득쇼는, 여러분, 그죠? 자, 요 부동산, 아, 취득쇼. 무슨 쇼? 취득쇼인데. 요 소유권에 관한 취득쇼. 소유권에 관한 취득쇼인데. 여러분, 요, 그, 취득, 소유권에 관한 취득, 우리 점유 몇 개 있냐면, 자주, 평온, 공연, 선임, 무관실, 다섯 개인데, 요, 부동산 소유권 취득쇼와 동산 소유권 취득쇼가 있대, 예. 근데, 여러분, 동산은, 아까 점유, 자주, 평온, 공연, 세 개. 자주, 평온, 공연, 요, 세 개로 몇 년? 10년간 점유. 하면 소유권 취득하고, 그 다음에 요,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관실. 여러분, 이 요건이 많으면은 까다롭습니까? 까다롭지 않습니까? 까다롭지. 까다로우면 기간 절반 줄여준다. 몇 년간? 5년간 점유, 이렇게. 그럼 간단하죠? 동산은 몇 개? 점유? 5개 중에 몇 개? 3개, 10년, 5개, 5년. 꽃. 그렇게 간단하게 기억하면 머릿속에. 그럼 부동산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점유에 의한 부동산 취득쇼와 등기부에 의한 부동산 취득쇼가 있는데, 자, 점유에 의한 부동산 취득쇼, 이건 뭐냐면 점유부터 시작한다는 거고, 등기부 취득쇼는 거꾸로 뭐부터 되고, 등기부터 되고, 뭐, 점유, 땡! 하면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럼 점유에 의한 부동산 취득쇼는 점유를 몇 개 점유냐면 세 개. 소유사로. 소유사가 자주지, 그지? 같은 말이지, 그지? 뭐, 소유사로 평온, 공연, 세 개, 몇 년? 20년간 점유하고서, 뭐 해야 된다? 등기까지 해야 된다, 요거. 하면, 자, 20년간 점유하고 등기하면 언제부터 소유자냐면, 점유 개시 시부터 소유자. 언제부터 소유자? 점유 개시 시부터 소유자. 그럼 등기부 취득쇼는 등기되어 있고 이미 순서가 바뀔 때 먼저 등기되어 있고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몇 년? 10년간 땡 하면 바로 소유권 취득한다. 10년간 점유하면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거지. 뭐 없이? 와. 그렇게 이미 처음부터 등기부터 시작해서 요거는 그럼 자 요거에 한번 드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요 갑의 토지를 어리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 등기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등기했는데 그럼 이 등기는 무효잖아요. 근데 누가 병이 이 토지 보니까 마음에 들더라고. 그럼 등기부 때 보니까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 앞으로 되어 너 그냥 자기 거랍니다. 행동하고 있다고.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불하고 등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죠? 누구를 소유자로 알고? 어를 소유자 무효인 등기인 줄 모르고 됐습니까? 소유자로 알고 뭐로 통해서 매매로 통해서 점유했죠. 그럼 이건 자주 타주. 자주지. 평온. 공연, 선의하기, 선의지. 누가 소유자인데? 갑이 소유자인데, 갑이 소유자인 줄 모르고, 자기는 을로부터 샀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소유자로 뭐하고서 빨리 믿고서 오신하고 확신하고 이렇게 된다고. 누군데? 갑건데, 자기는 누구로부터 샀기 때문에, 을을 소유자로 알고 샀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자로 뭐하고 오신하고 믿고서 확신하고 하는 뭐, 선의지. 그러면 여러분 점유하면 무조건 4개 추정. 그럼 우리 판례가 그러면 추정하니까 요 4개는 입증할 필요 없지. 근데 우리 판례가 무과실을 입증해야 되는데 무과실은 우리 판례가 등기된 걸 보고서 샀다. 누구를 소유자로 알고? 을을 등기부 때 보니까 누가 앞으로 돼 있고? 을. 누구를 소유자로 알고? 을을 소유자로 알고 등기를 믿고 샀다. 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몇 년간 10년간 땡 점유하면은
바로 누가 소유자가 된다? 병이 소유자가 된다고. 진짜 소유자 있다 없다? 있다. 누가 소유자지만? 하지만 병이 이제 확실하게 소유. 그럼 갑은 돌려달라 못한다고. 그럼 병이 무슨 시하기 전에? 취득시하기 전에 갑은 찾아와야지. 병이 취득시해버리면 갑은 뭐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오고.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이. 저도 이게 실질적으로 한번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저희 처남인데 제가 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갑 이름으로 보존등기되어 있다고. 무슨 이름으로? 갑 이름으로 보존등기되어 있기 언제? 1958년 갑 이름으로 보존등기 된 걸 63년인가? 그 보존등기 된 걸 이번에 샀다고. 누가? 우리 처남이. 됐습니까? 처남이 샀다고. 예. 2018년도에 샀다고. 샀다, 예? 있으니까, 좀 있으니까, 누가? 병이라는 사람이, 이거, 우리 할아버지 거야. 누구 거야? 우리 뭐를 가지고 되냐면은, 일제시대 때에 있던, 토지대장에, 누구? 자기 할아버지 이름이 딱 기재되어 있대요. 누구? 자기야. 그럼 이 갑은 보존등기를 했는데,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원래 그러면 병은 누굴 대상으로? 갑을 대상으로 했는데, 갑이 몇 년도 사망했냐면은, 70년도에 사망했단 말이에요. 70년도 사망하고, 이 밑에 상속인이 몇 명이냐면, 8명. 그럼 이 병이 누구를 대상으로? 상속인 8명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려니까 귀찮다, 이게. 기다리고 있다가, 누가? 어리 요 8명으로부터 지분 이전 받아갖고 사고 나니까, 누가? 병이 누굴 대상으로? 어를 대상으로 무슨 명의 회복? 그렇지. 진정명의 회복으로 인한 무슨 건 이전?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해 왔단 말이지. 응? 이게 아예 자기 할아버지 이름 돼 있고 이 사람이 자기는 뭐 소유자도 아니면서 무슨 등기 해가지고 보존 등기 해갖고 이 사람은 뭐 하고 사망하고 그러면 상속인 8명이 상속받았는데 그럼 이 병은 누구? 상속인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무슨 명의 회복으로? 진정명의 회복으로 우리 할아버지 땅이다 하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딱 하니까 너무 귀찮으니까 누가? 을이 딱 사고 나니까 을은 몇 사람이니까? 해갖고 무슨 명의 회복으로? 진정명의 소유권 이전. 근데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만약에 이 등기된 사람과 다른 무슨 자가 있으면 진짜가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 진짜. 왜? 우리 부동산과 등기부에는 무슨 원칙?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무슨 자가 있으면 진짜가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 진짜가 우선한다 말이지. 그럼 이 일제시대 때 지적대장이나 이런 데 보면 자기 할아버지 이름이 딱 기재되어 있다. 요 집원에. 무슨 집원에? 요 집원에. 근데 어쨌든 갑은 무슨 등기했다? 보존 등기했다. 그러면 어쨌든 그럼 갑은 요 병의 할아버지로부터 사가지고 보존 등기했다는 걸 어떻게 해야지? 입증. 아까 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최초로 소유자다고. 이 보존 등기한 사람이 무슨 초가 아니다? 최초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아까 보존 등기는 뭐를 입증한다? 최초. 그러면 자, 여기에 지금 돼 있고 할아버지 이름으로
대장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슨 초가 아니다? 그러면 할아버지로부터 이전받았다는 걸 어떻게 해야 된다? 입증. 입증 못하면 무슨 무효? 원인무효. 원인무효의 보존등계에 터잡아가지고 상속이 이루어지고 이전받은 거지. 그러니까 이건 진짜 권리자가 뭐야다 돌려도 이렇게 하는 거지. 응? 해가 어떻게 했냐? 모든 사람한테 물어보면 누가 이긴다? 병이 이기고 요 어른 뭐한다? 진다. 가만히 있어봐. 어? 한다 하잖아요. 어? 그러면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난 게 그러면 네가 진짜인지 맞는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럼 좋다. 어리 얼로부터 근데 어리 이렇게 뭐 돼 있고 등기 돼 있고 몇 년 10년 하면 등기부 취득시효고 그럼 등기 안 돼 있어도 몇 년 점유 취득시효 하면 몇 년 20년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로 누가 갑이 무슨 시효 완성하고 취득시효 완성한 상태에서 누가 이전받았다? 을 해가지고 소유권 그대로 유지했다 이거 진짜 무슨 시효를 가지고 근데 해필 여기서 이 사람이 여기에 뭐도 내고 세금도 내고 그럼 여기에 또 뭐다 뭐 할아버지 뭐도 있고 산소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토지 쓰게끔 빌려주게 산소 쓰게끔 빌려주기도 하고 누가? 갑이 근데 이게 지금 갑이 사망했기 때문에 어떻게 매수했는지 어떻게 해서 보존등기된지 연유는 알 수가 없다 상속인도 모른다고 어쨌든 이 사람이 무슨 등기돼 있고 보존등기돼 있고 뭐인 것처럼 소유자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지 근데 이 지금 해가지고 지금 몇 년 거의 60년 가까이 됐는데 됐음에도 불구하고 갑은 이때까지 소유권 행사하고 있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도 뭐 비키라 이런 건 전혀 소유권 행사한 적이 없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가 갑이 무슨 시효했다 취득시효했다 그걸 뭐 받았다 이전 받았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소유권 그대로 유지했대 근데 그 무슨 시효가 아니면 취득시효가 아니면 누가 소유권 가진다 병 가진다는 거지 그럼 이 이제 갑이 지금 사망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 보존등기 된지 하는 연유는 알 수가 없고 해서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등기부 취득시효가 아니고 점유 취득시효로 점유 취득시효는 등기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고 몇 년 20년 자주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소유자인 것처럼 뭐하고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빌려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묘도 쓰게 해주고 누가 갑이 하고 세금도 계속 내고 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어떻게 해서 이전받은 어떤 연유로 보존등기는 거는 알 수가 없다 이게. 근데 이제 여기 주변에 있는 토지는 전부 다 병으로부터 전부 다 매수했다고. 매수해가지고 병이 병으로부터 뭐 해가지고 매수해가지고 무슨 등기했다 보존등기했는데 여기는 어떤 연유로 보존등기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도 전부 다 뭐가 이루어졌다면.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여기도 아마 뭐 해가지고 매수해서 보존등기했을 것이다 하는 뭐 그런 또 여러 가지 하여튼 변호사들끼리 다투고 이렇게 한 거지. 그게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시효? 등기부 취득시효는 등기된 사람과 다른 진짜가 있으면 누가 우선한다? 진짜. 근데 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일단 인정이 안 됐다고.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이 안 되고 뭐 점유에한 취득시효로 해가지고 인정이 돼가지고 이제 유지하게 된 거지. 어쨌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등기부 취득시효는 다시 한 번 더 갑의 것을 누가 어리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등기 해가지고 누구로부터 병
등기. 그럼 이 등기도 유효, 무효? 무효. 몇 년? 10년. 땡 하면 등기 몇 년? 10년. 점유 몇 년? 10. 근데 반드시 병명의로 10년간 될 필요 없고 병이 한 4년 가지고 있다가 정이 한 몇 년? 6년. 해고 병부터 합산해서 몇 년? 10년. 요거 잘 나온다. 등기도 합산, 점유도 합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한다. 여기 이제 등기부치. 그럼 등기부치득시효는 땡 하면은 병부터 계산해서 몇 년? 10년. 그러면 병부터 무효인 등기가 뭐로 변한다? 유효. 그러면 요 병에서부터 10년 되기 전에 누가 찾아와야지? 갑. 근데 10년 땡 되면은 갑보다는 누구의 권리를 인정한다? 병. 되겠으면 이게 등기부치득시효. 자, 점유취득시효. 그럼 시험은 뭘 가지고 출제하느냐 하면은 점유취득시효를 가지고 시험 먼저 출제한다. 무슨 취득시효? 점유한 부동산 취득시효를 가지고 내는데. 자, 그럼 좋다. 점유한 부동산 취득시효. 자, 그러면 여러분 점유한 부동산 취득시효 한번 보는데, 그지? 여러분 84페이지. 자, 점유한 부동산 취득시효는 아까 몇 개를 점유해야 됩니까? 다섯 개 중에 몇 개? 세 개. 소유사로 평온 공연 세 개 동그라미 하고 몇 년간? 20년간 중단 없이 계속하여 점유한 후 끊고 뭐 해야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 84페이지. 자, 갑니다. 이제 자, 세계 점유 몇 개? 세 개. 언제를 기준한다? 항상 뭐야? 점유는 무조건 언제? 점유 개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러면 요 세 개는 언제만 있으면 되냐면 점유 시작할 때만 있으면 되고 전시효 기간을 통해서 계속될 필요는 없다. 그다음 자조해야 됩니다. 객관적 점유 권한에 의해서 판명되지 않을 때는 자조로 추정됩니다. 자, 권한이 불분명하면 뭐로 추정한다? 자조로 추정한다. 그지? 그래서 취득시효를 주장한 자는 스스로 자주임을 뭐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우리 앞에 그 예에서 그러면 원소유자가 이 사람이 자주가 아니다. 어? 뭐가 아니다? 자주가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원소유자도 단지 대장에 자기 할아버지 이름 석자만 있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뭘 자료가 없다? 입증. 그러면 아까 그 갑이 이름으로 보존등기되어 있잖아요. 그지? 일단 등기되어 있으면 뭐로 추정한? 등기되어 있고 계속 자기가 뭐 하고 있노?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기도 하고 했으니까 뭐로 추정? 자주로 추정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주로 추정됨으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임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고 평온 공연 점유의 계속은 추정된다. 따라서 취득시효 주장하는 자는 20년간 점유한 사실만 어떻게 하면 된다? 입증. 여러분 점유하면 몇 개 추정? 네 개. 그럼 요거는 세 개만 있으면 되니까 세 개는 당연히 추정하니까 점유자는 뭐만 입증하면 된다? 20년만 입증하면 된다. 이게 몇 년? 20년. 그래서 취득시효는 무선적 취득이지만 원시적. 자, 취득시효는 단절됐다가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성질상 무선적 취득, 원시적 취득이지만 중단되는 걸 막기 위해서 형식상 소유 명의자로부터 시효 취득하는 자에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자기 물건에 대해서도 취득시효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자기 건지 안 그래 불분명하다. 취득시효 요건 갖추고 있으면 취득시효로서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 6번 갑니다. 부동산 일부 동그라미 합니다. 무슨 산 일부? 부동산 일부 점유 취득시효 인정합니다. 자, 100평 중에 몇 평? 우리 늘 했대 100평 중에 100평을 한 필지다. 100평 중에 몇 평? 40평만 몇 년간 점유? 20년간 점유하면 취득시효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등기할 때는 분할. 자, 근데 보통 이런 경우 잘 냅니다. 저번에도 우리 했던 갑 토지 을 토지인데 자, 병이 이 토지를 샀는데 요거를 누구 거로 알고 이게 원래 경계인데 요 부분까지 누구 거로 알고 자기 거로 알고 샀다고 병이. 그럼 여기에 건물 짓다 보니까 이런 경계를 뭐 해가지고 침범해가지고 누구 거로 알고 병 자기 거로 알고 했다고 나중에 한 20년 지나서 측량해 보니까 경계를 침범한 게 판명됐다. 그러면 요 병이 아까 건물 지을 때 토지를 매수해서 일단은 점유 시작은 뭐 때문에 시작했노? 매수해가지고 했잖아요. 해가지고
짓다 보니까 경계를 침범했잖아요. 몇 년 지났다? 20년. 요 일부 점유취득쇼가 된다고. 요게 요렇게 몇 년 지났을 때 20년. 자, 근데 요 건물 지을 때 토지를 사가지고 건물 지었다고. 토지를 사가지고 건물 지었다. 그러면 샀다 하면 매수했잖아요. 매수하니까 자주 타주. 자주. 근데 자기 거로 알고 했다? 경계를 침범했다? 요건 무슨, 뭐? 취득쇼. 그걸 시공상의 착오로 경계를 침범해서 점유했다? 뭐? 점유 취득쇼. 근데, 자, 경계 침범했다고 해서 무조건 취득쇼 오는 게 아니고, 누구 거로 알고? 자기 거로 알고. 근데 요 건수하게 약간. 근데 상당한 면적을 침해했다는 말은 처음부터 침해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런 악의 무단 점유가 돼가지고 타주 취득쇼 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고. 그거 잘 나온다. 그러면 그 6번의 핵심 단어 시공상 착오로 인하여, 그게 핵심이다. 무슨 상 착오로? 시공상 착오로 인접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경우 자주 점유의 취득쇼가 인정되나 시공사의 착오를 벗어나 상당한 면적에 해당, 동그라미 무슨 면적? 상당 해당할 때는 악의 무단 점유로서 취득시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7번 갑니다. 취득시를 원하는 등기청구는 채권적 청구이고, 자, 채권적 청구이고 몇 년 땡? 20년 땡 하면 등기청구이 발생하는데 이때 등기청구는 물권적 채권적? 채권적이지만 완성 당시의 소유자 주치입니다. 무슨 당시?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해야 된다. 무슨 당시?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해야 되고. 자, 2번 갑니다. 소유명의 등기가 원인 무효라면 시효취득자는 소유자를 모하여 대위하여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완성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자, 요거 잘 나옵니다. 2번. 자, 여러분, 자, 갑건대 을이 취득시효 완성했습니다. 무슨 시효 완성? 취득시효. 자, 완성하면은 지금 누구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냐면 병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다고. 자, 몇 년 땡? 20년 땡 완성 당시의 등기명인. 자, 등기부에 기재된 사람 누구? 병. 누구? 병. 누구? 병. 누구? 병. 근데 이 병 등기가 무효다 말이지. 됐습니까? 무효라면 어른 병은 완성 당시의 명인이지만 요 등기가 뭐라면? 무효라면 요 취득시효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그럼 진짜 명의는 누구고? 갑이지. 그럼 어른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이걸 말소하고 난 뒤에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꼭 기억한다. 다시 완성 당시의 등기가 뭐라면? 무효라면 요 사람은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그게 7번에 2번. 소유명의 등기가 원인 무효라면 시효취득자는 진짜 소유자, 여기 진짜 소유자는 여기 누구? 갑을 모하여 대위하여 무효인 등기를 말소를 구하고 이어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 등기 청구해야 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잘 냅니다. 그 다음 3번 갑니다. 시효 완성 당시에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시효 완성 후 그 명의로 보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므로 그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요거. 요거는 또 뭐냐면은 여러분 거죠. 여러분 자, 요거는 중요한 지문이다. 자, 갑건대 누가 을이 취득시효 완성했죠. 자, 완성했는데.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해야 되잖아, 그지? 그럼 완성 이후에 이전받았다,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등기 청구할 수 없고, 무조건 무슨 당시? 완성 당시지. 근데, 자, 완성됐는데 갑인데, 됐습니까? 미등기 부동산을 완성했다고. 근데, 완성 이후에 등기됐다, 이전됐다, 새로운 양수인에게는 주장 못하죠? 근데 완성 당시의 등기가 미등기인데 됐습니까? 완성 이후에 무슨 등기가 이루어졌다? 보존 등기한 경우는 새로운 등기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여전히 요 사람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다시 완성 이후에 이전됐다. 새로운 등기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죠.
근데 완성 당시의 등기가 미등기인데 이후에 무슨 등기가 이루어졌다?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는 바뀐 거로 본다, 동일한 거로 본다. 동일한 거로 보았어. 여전히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게 지금 몇 번? 3번. 완성 당시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끊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완성 후 보존 등기를 마친 경우, 뭐 후? 완성 후 보존 등기를 마친 경우는, 자, 완성 후 보존 등기, 완성 후 등기가 이루어져서도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새로운 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므로 그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3번, 짱 중요, 짱짱. 1번은 기본. 1번은, 자, 완성했을 때 누구에게 주장한다? 완성 당시의 명인. 자, 8번 갑니다. 자, 원칙적으로 여러분, 점유취득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몇 년 땡, 20년 땡 됐을 때 등기부에 기재된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8번 갑니다. 완성 후. 자, 그럼 완성 후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무조건 무슨 당시? 완성 당시지, 그지? 자, 완성 후 끊고 소유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양수인을 상대로는 이전 주장할 수 없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나, 자, 완성 후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 완성 후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자, 근데 완성 당시 무조건, 근데 완성 후 소유자가 바뀌어서 새로운 소유자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여기에서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거나 어떤 사유로 뭐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돌아오면은 무슨 빠르게 발 빠르게, 그지? 그거 그래. 그러나 소유자에 대한 등기 청구는 상실하지 않고 따라서 무효 취소 해제 재매매 등으로 뭐 하면은 돌아오면은 무슨 빠르게 발빠르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읽으면서 딱 돼야 된다. 요렇게 지문으로 나온단 말이, 그림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11번 갑니다. 완성 후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습니다. 자, 완성 후 처분했다,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주장한다, 못한다? 못하고. 그럼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무조건 주장해야 되는데, 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선의로 본다, 악의로 본다? 선의. 그래서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고 취득시효 못한단 말이지. 근데 등기 청구 후 소재기 후 처분했다 하면 안다, 못다? 안다. 악의가 되어서 불법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자, 그래서 자 83페이지 맨 밑에 방가로 1번 후에 소유자가 제3자에 처분한 경우 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로서는 완성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제3자에 처분한 것은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되지 않는다. 채무불이행 지우고 불법행위 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예. 자,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를 청구한 후에 끊고. 자, 그럼 등기 청구, 원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했다는 말은 이미 20년 돼가지고 내가 지금 등기 청구한다 했으니까 원 소유자 안다, 모른다? 안다.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여 취득한 경우는 처분한 경우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행, 채무불행 지웁니다. 무슨 행위? 불법행위가 되어. 무슨 행위가 되어? 불법행위가 되어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지게 되며 시효취득자는 뭐하여? 대위해서 행사할 수 있다. 그냥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지게 된다. 그걸로 끝내야 되겠다. 시효취득자는 대상 청구권 고치고. 되겠습니까? 예. 자,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는, 자, 등기 청구 후 처분했다. 양수인은 그대로 뭐하고? 유효하고, 원소유자에게는 불법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되겠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아까 양수인은 점유자가 20년 된 사실을 알면서 샀어도 그대로 뭐하다? 유효고. 근데 적극 가담하면 몇 조로 간다? 103조. 동그라미. 그리고 이 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인은 악일지라도 유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다만 소유자의 배명에 무슨 것 가담?
적극 가담했다면 103조 위반 행위로서 그 명예 계약 무효가 되고 소유권 취득할 수 없고, 그럼 점유자는 원소유자를 모아여 대위에서 말소에서 찾아와서 다시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소유자는 불법 언인급에 의해서 양수인에게 등기 말소는 청구할 수, 자, 소유자는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시효취득자는, 점유자는 소유자를 모아여 대위하여 양수인 명의의 등기를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오지. 자, 요까지가, 요까지는 뭐냐면은, 요 8번은 언제 처분했냐면, 땡! 완성 후에 처분했다. 때 뭐, 땡! 완성 후에 처분했다. 뭐, 땡! 완성 후에 처분했다. 새로운 양수인에게는 주장한다, 못한다? 못하고, 완성 당시의 명의는 이행불능인데, 됐습니까? 선임이면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고, 악임이면 불법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자,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다. 새로운 양수인에게는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맞습니까? 그럼 완성 당시의 명의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선의로 본다, 악의로 본다? 선의. 해서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하더라도 등기청구는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돌아오면 무슨 빠르게? 발 빠르게. 그런 거. 그치? 자, 9번은 갑니다. 9번. 9번은 20년 되기 전에 바뀌었습니다. 허리 20년인데, 갑이 한 13년 되는 째에 처분했단 말이에요. 자, 13년 되는 째에 처분해도 취득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땡 완성하고 나면은 뭐 완성 당시의 명인 새로운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거 중요한 거는 9번 핵심 단어. 전에 소유자가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끊고, 그럼 점유자는 완성하고 나면은 누구에게? 양수인을 상대로, 완성 당시의 명인 상대로 취득시효는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중간에 점유하고 있는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취득시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래서 소유자 변경은 시효의 중단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10번. 점유기간 중 소유자 변경이 있는 때 시효기간을 역산하여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모할 수 없다. 선택할 수 없다. 그 다음 기산점에, 자, 요거 10번의 2번. 몇 번의 2번? 10번의 2번. 요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무슨 시효의 기산점은?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법원은 무슨 업계? 자유롭게 당사자 주장이 구속되지 않고 소송 잔행이 일정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 경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취득시효 기산점은 법원이 무슨 업계에 판단한다. 당사자 주장이 구속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또 요 점유. 어쨌든 여기서부터 20년이잖아. 그냥 몇 년? 20년인데 중간에 명인이 바뀌었다. 여기서부터 20년 돼도 관계없지. 현재. 그래서 이 기산점을 선택도 할 수 있고 선택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보죠. 자, 요 시작하는 점을 뭐라냐면은 무슨 점이라노? 기산점. 자, 취득시효 기산점인데 원칙. 당사자가 임의로 뭐 할 수 없다. 선택할 수 없다. 됐습니까?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등기 명인이 동일. 또는 변경이 없는 경우 점유자가 동일. 또는 자신의 점유만 주장. 이렇게 하면은 예외적으로 기산점을 임의로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그 다음에 등기 명인의 변경. 승계, 합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점유의
변경, 승계, 합산 이런 말 넣으면은 기산점을 임의로 뭐할 수 없다. 선택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 지금 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요 10분의 1번 핵심 단어. 소유자 변경이 있을 때 그게 핵심이지. 소유자 변경이 있을 때는 마음대로 뭐할 수 없다. 선택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기산점은 아까 법원은 당사자 주장이 구속되지 않고 무수롭게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1번 점유 승계 시에 아까 했죠. 점유 아까 앞에 합사라는 경우는 하자도 그대로 뭐한다? 승계. 근데 자신의 점유만 주장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하면 기산점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거. 그래서 승계 시에 승계는 자기 점유만을 주장하나 앞사람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으나 앞사람의 점유 기간 중 일정한 시점은 자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는 기산점을 뭐 할 수 없다. 선택할 수 없고 뒤에 생략됐다.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하면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아울러 주장하는 앞사람의 점유를 합사람이 주장하는 경우는 기산점을 마음대로 선택한다 못한다? 못하고 누구 점유만을 주장? 자기 점유만을 주장하면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은 여러분 12번은 완성 후 다시 몇 년? 20년 땡 지났죠? 20년 땡 지나면은 땡 지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양수인에게는 주장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근데 요때부터 다시 몇 년? 20년 하면은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제2취득시효 기산점. 새로운 취득시효 기산점으로 삼아서 다시 몇 년? 20년. 후! 12번 후! 변동이 있는 경우. 자, 후 소유자가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근데 점유자가 계속하여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무슨 시점? 새로운 기산점. 이걸 제2취득시효 기산점이라죠. 삼아 취득시효가 만료된 경우는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요 안에 있는 지문 꼭 알아야 된다. 요거 시험 문제 나온다. 그 다음에 공유지분도 취득시효할 수 있다. 그 다음 소수지분 공유자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과반수 지분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게 반환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자, 근데 여러분 완성 딱 됐다. 뭐 됐다? 완성됐는데 수용이 되어버렸다고. 완성 후 수용 하면은 새로운 소유자가 바뀐 걸로 본다. 양수인에게 뭐 수용 보상금 원래 취득시효 주장 못하고 단지 이제 그럼 원소유자가 받는 보상금을 누가? 점유자가 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보상금을 점유자가 받기 위해서는 완성 후 수용. 다시 뭐? 완성 후 수용된 경우는 자, 수용되기 전에 등기 청구해야. 다시 뭐? 수용되기 전에 등기 청구해야 수용 보상금 차이가 달라고 할 수 있다. 자, 원인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이 수용된 경우 점유자가 뭐 전에 자출침이다. 뭐 전에 수용 전에 등기청구권 행사한 때 하나여 보상금을 자기가 달라 할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여기 있는 지문 꼭 기억해야 되면 취득시효 나온다. 조금 복잡해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16번은 뭐 그냥 기억해 놓습니다. 뭐 환지 예정지의 지정 또는 환지 처분 이후 다시 뭐 환지 예정지의 지정 또는 뭐 환지 처분 이후는 뭐 취득시효가 새롭게 진행한다 하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럼 뭐 잘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까지 해야 되는데 이건 다음 주에 마무리하면서 공동소유 넘어갑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